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풋볼 매거진 골의 해성재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흐름과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각본 없는 드라마. 영화 얘기가 아니라 2011 시즌 K리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극장 축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축구 팬들 굉장히 즐거운데요. 주중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자, 풋볼 매거진 골과 함께할 두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박문성 위원, 장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도 계속 많이 지르셨는데 오늘도 목 좀 가다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서울, 그리고 지지난해 챔피언이었던 전북의 경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K리그 4라운드 경기인데요. 먼저 준비했습니다. 매치 오브 더 위크, 서울과 전북의 대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집니다. 황보안 감독이 아직까지는 씨름에 좀 젖어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세 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서울 입장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황보안 감독의 고비차가 됐던 경기입니다. 네, 하지만 선제골은 서울 쪽에서 뽑아서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제파르프가 찔러주고요, 몰리나 그리고 대안까지 연결되면서 떼굴떼굴떼굴 성공시킵니다. 선제골. 이 서울이 이 경기 앞두고 좀 어려웠던 것은 공격적인 컨비네이션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몰리나를 위쪽으로 올렸던 게 아주 적중한 장면이죠. 아하. 몰리나 대안의 투톱이었는데 그 투톱이 만들어내주는 과정.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강하게 때리지 않고 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밀어넣는 아주 훌륭한 골이 터졌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의 호흡이 이제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기염을 냈어요. 현영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기가 막혔죠. 네. 네, 몰리나 선수의 마무리까지. 98년도 생각나지 않나요? 네. 네. 베르카프를 연상케 하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퍼스터치 골인데요. 그런 것이 이제 삼박자가 잘 어우러진 골이죠. 네. 그래서 좋은 패스와 퍼스터치, 그리고 마무리까지 좋은 작품이 모처럼 또 서울 홈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몰리나의 재기차기 슈팅. 어우, 수호신으로 벌써 불 피우고 난리가 났어요. 약간 콜롬비아 국기도 인상적이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또 외국인 선수들의 콤비 플레이가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서울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징이 황보안 감독이요. 그동안 제파로프와 몰리나가 겹치지 않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네, 몰리나를 위로 올리면서 제파로프에게 중앙 쪽에 맡겼던 게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지금도 전북의 위기였는데요. 그대로 슈팅! 이번에는 골키퍼 선방이 나옵니다. 네. 전북은 이날 서울에게 좀 고전하는 양상을 띄웠는데 염동균 키퍼의 또 선방, 저것은 전북의 추격 의지를 또 살릴 수 있는 선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의 반격인데요. 그대로 흐르면서 이동욱 선수가 각도 꺾으면서 102호째 골입니다. 뭐 이동욱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좋았죠.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측면이 완전히 무너뜨린, 네, 전북의 공격이에요. 노브렉 선수의 패스가 아주 멋졌어요. 네. 2-1, 일단은 전북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골이 어디서 나오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조성환의 헤딩 슈팅이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네. 사실 이게 들어갔으면 경기 분위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네, 최강희 감독도 지금 자리에 앉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결국 쐐기골은 서울 쪽에서 뽑아져 나오면서 대안의 헤딩 슈팅,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합니다. 북치고 상구치고. 네. 네. 완전한 쐐기골입니다. 후반 41분에 3-1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황보안 감독 정말 좋아하죠. 네. 사실 이게 황보안 감독과 팀의 전체 희비를 가눌 수 있었던 경기였고, 대안이 골이 없었는데, 네, 한 경기에서 두 골이나 만들어냈던 경기입니다. 자, 북유럽 선수들끼리 또 한번, 제파로프는 아시아군요. 그렇죠. 선수들끼리 보험을 또 했었고요. 3-1로 K리그 2011 시즌 첫 승을 거두는 황보안 감독입니다. 먼저 저기 정말 에비서울 사랑하는 스포트들, 그리고 축구팬들 좀 많이 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저부터 사실은 이 3월달 경기 같은 경우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었는데, In the beginning we didn't feel each other, but you know this is normal. You know, he we just need a little bit time to adapt. You know, game me on him. Repeat, you know, so harsh with newspapers on us. You know, it's normal. Few games bad, but season start. You know, you put pressure from FC Seoul side to internet newspapers like FC Seoul. We can win and we will win and help us with you and supporters. You know, not be harsh on us. Everything will be okay.